또리야, 또리야 일어나. 알았어? 어, 다 왔어. 어디가? 신안. 어? 신안. 파평 간다며. 네 받아먹고 싶다 해갖고. 와 씨, 진짜 바다네. 아, 대박. 바다 바다. 안녕하세요. 캠핑카에 사는 남자 또 또리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전남 신안입니다. 아니 가평 간다고 해놓고 지금 신안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이제 새벽 일 마치고 딱 왔는데 친구놈이 이제 가평 같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평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다가 보이더라고.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야 씨 잃어버린다 그냥. 아 진짜 야, 바다 보고 싶다며. 아니 몇 시간이나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몰라 금방 왔는데. 아, 내가 푹 자버렸네 그냥. 한 2시간? 아, 네가 바다 보고 싶고 또 겨울꽃 보고 싶다냐고 이리로 왔어. 아니 그거야 그냥 한 말이잖아. 아, 여기 동백꽃 허버 입게 장난 아니야. 알았어. 뭐 준비한다고 거기야? 가보지 뭐. 그래. 근데 우리 둘이 남자들이 쓰쓰하고 내 친구 한 명 불렀어.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지금 곧 올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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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하는 사는. 어,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계획을 했구만. 어, 장터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다시 지금 왔어요. 저는 지금 야간이라고 있다 한숨 맞죠? 저는 어제 12시에 일어났어요. 캥하시네요, 되게. 오늘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신안을 좀 돌아보면서 동백꽃도 보고 그런 힐링 시켰어요. 저도 괜찮아. 어, 여기 15번. 15번. 햇살 연못. 어, 여기 연못인가 보네. 저희는 25번 갈까? 25번. 아, 몇 개. 어, 여기 꽤 큰데 생각보다. 행복하다. 너 미친놈 같나? 아, 예뻐. 문제곤 원장 백상록입니다. 왜 천사라는 게 붙었는지. 아, 우리 신안이 천사계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라서 천사입니다. 1004. 아, 이름 되게 이쁘게 잘 지으셨네. 그러면 여기 동백꽃은 몇 그루나 있어요? 만여그루가, 만그루가 조금 넘어요. 만그루? 거의 원래 동백꽃 제가 알기로는 봄에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2월 말부터 3월달에 피는 것을 그걸 동백이라고 하고 네. 지금 이건 애기동백이에요. 아, 애기동백이 이렇게 피어서 우리가 가장 이 꽃은 마을 아카치기 고단지 3873개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11월 달부터 피어서 3월 초까지 피어요. 이거 봐 보세요. 너무 웃겨. 만수무강 폼바꾸기 게임 마이하게 해주세요. 이건 100%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슬퍼잉.
여기는 백기대변인데 우리가 오늘 천사 섬 분재공원에서 천사대교를 통해서 지금 백길 해수욕장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이 모래사장도 진짜 이쁜 것 같아. 진짜 이뻐. 진짜 이쁘다. 너무 지는 것도 보니까 이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 저는 이제 내일 올라가겠습니다.